네,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기억이 맞다면 세 번째 촬영인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보다 염이사님 자주 뵙고 있어서. 아유, 네. 자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좀 바쁘실 텐데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요즘에 사실 이 섹터 빼놓고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2차전지 섹터 먼저 점검을 좀 네. 해주신다면 요즘에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 뭐 거의 그냥 모든 돈이 다 일로만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2차전지 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 네. 차이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요즘 약간 나만 2차전지 네. 없어 이게 또 유행하더라고요. 사실 대부분 많이는 못 갖고 계시는 것 같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너무 급하게 또 올랐고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전지가 바닥에서 간 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또 올랐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또 추가로 오르다 보니까 정말 끝까지 버티신 분들은 큰 수익인데 또 중간에 아마 파신 분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찌됐건 이제 2차전지가 지금 시장을 마치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사실 코스피는 그래도 반도체가 중심이잖아요. 아직은 삼성전자는. 네. 그래서 2차전지가 아무리 급등을 해도 코스피 지수에 엄청난 영향을 주진 않는데 이제 반대편에 있는 그 코스닥은 달라요. 네. 2차전지가 1등이에요. 지금 시총이. 에코프로 BM이 20조가 넘으니까.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주가 따라서 지수가 출렁입니다. 막. 네. 근데 이 코스닥 지수는 지금 800선을 넘었는데 이게 더 이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게 뭐냐면 2차 전지가 올라서 코스닥은 오르는데 내 계좌는 수익이 안 나요. 아, 네. 그러니까 다른 건 빠져버리니까 그렇죠. 여기만 가고 네. 지수는 오르는데 나는 뭐지? 이제 약간 이런 포머 현상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물론 이제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좋은 걸 수 있지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이렇게 너무 한쪽에 쏠리는 건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분산될 필요는 있는데 어쨌든 2차 전지를 지금 마땅히 대체할 만한 그 업종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은 아무튼 2차 전지 대 나머지 네. 약간 이런 분위기로 아, 그렇죠.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촬영 전에 뉴스를 보니까 코스닥이 뭐 9주 연속 상승했는데 네. 10주 연속 상승하면 그게 뭐 되게 오랜만에 네, 뭐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거라고 네. 그런 이야기들이 또 있던데 그러면 일단 그 셀 업체 3사부터 조금 네.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일단 이제 LG엔솔하고 삼성에스테 네. SK온이 있는데 네. 작년에는 이제 LG엔솔의 거의 독주였어요. 사실 이제 미국의 여러 업체들하고 조인트 벤처라고 합작해서 만들었죠. 네. 근데 이제 결정타는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8월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LG에너지 솔루션이 막 달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법안이 어쨌든 중국은 들어오지 말란 얘기잖아요. 미국에. 네. 근데 이제 LG엔솔이 CATL하고 엄청난 경쟁을 하던 관계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약간 우려 섞였던 얘기는 뭐냐면 CATL이 만약에 미국에 가게 됐을 때 LG엔솔과 또 정면 승부를 할 텐데 이러면 또 우리나라 불리한 거 아니냐. 이 우려가 좀 있었어요. 당시에도.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죠. CATL은 못 온다. 네. 그러니까 LG엔솔이 미국에서 제일 적극적이었고 그래서 그때 한번 레벨업이 됐었고 그리고 그걸 그냥 우리가 뭐 미국이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증명을 한 게 뭐냐면 여러 업체들하고 이제 합작회사를 만들어서 증설을 하기 시작한 네.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게 GM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깜짝 놀랐던 게 혼다랑 이제 일본 업체랑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일본이 보통 좀 자존심이 세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 자기네가 원조거든요. 네, 그렇죠. 배터리는. 근데 LG한테 약간 이제 고개 숙인 거죠. 근데 그럴 정도로 다급했던 것 같은데 결국 미국에서 이 전기철 팔고 싶으면 LG 손을 잡아야 되는구나. 이걸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그 후로 나왔던 뉴스가 또 도요타. 네. 아직 확정은 안 되는데 도요타도 LG랑 손잡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결국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이제 선두로 갈 수 있는 LG가 이제 주가 좋았고 또 한 가지가 LG는 또 테슬라하고도 거래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의 주요 고객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퍼즐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주가 올랐는데 다만 이제 올해도 뭐 주가가 나쁜 건 아닌데 약간 이제 LG엔 솔이 좀 비싸긴 하거든요. 사람들 시선이 이제 올해는 어디로 갔냐면 삼성으로 갔어요. 근데 왜 삼성 SDI가 갑자기 또 주목받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 SDI를 이제 보는 시각은 LG랑 딱 비교를 해보면 도대체 쟤는 뭐 하고 있는 걸까? 약간 이제 이런 주주분들의 심정은 왜 돈 안 쓰지? 너무 소극적이었던 네. 거예요. 근데 사실 삼성 SDI가
돈을 뭐 그렇다고 삼성전자 돈을 빌렸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네, 그렇죠. 아, 삼성 이제 주주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약간 착각하는 게 뭐냐면 네. 삼성인데 돈이 없어 이거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삼성 SDI가 그렇다고 돈이 엄청 많은 기업은 아니에요. 돈 투자해야 되는데 네. 끌어다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소극적이었던 건 사실인데 어쨌든 이제 좀 약간 발톱을 좀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1월에 무슨 사건이 발생했냐면 포스코 케미칼의 40조 원 양극재 공급계약을 아. 줬어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한테 40조를 받고 양극재를 공급하는데 아, 이 정도 사이즈의 양극재면 삼성이 이제 투자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공격적으로. 네. 근데 거기가 어딜까? 근데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LG랑 GM이 서로 뭐가 좀 잘 안 돼가지고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삼성이 할 것 같다. 네. 근데 진짜로 확정됐어요. 네, 이제 삼성이 GM하고 하는 네.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1월 달에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왔는데 네. 그 포스코 케미칼의 이 대규모 공급이 이게 GM 쪽으로 가지 않을까? GM하고 합작상. 근데 그게 이제 현실화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삼성이 그동안 굉장히 보수적이었는데 이재용 회장이 갑자기 삼성 SDI 또 공장에 가고 네, 최근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일이 좀 없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배터리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투자하는 거 아니냐. 그 고객사도 더 확보를 네. 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볼보 얘기도 또 나와요.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 잘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올해는 삼성 SDI가 조금 더 작년보다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고요. 네. 제일 문제가 SK온인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은 주가가 너무 부진했고 작년에도 올해도 이 3, 4에 비해서는 되게 답답한데 그 이유가 두 회사는 돈 벌고 있거든요. 네. 근데 SK온은 아직 적자예요. 아, 그래요?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 흑자전환 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딱 봤을 때 어차피 상대평가라서요. 제일 좋은 거 사요, 사람들은. 근데 SK온을 굳이 지금 사야 될까? 뭐 싼 거는 인정하죠. 네. 이제 제일 못 갔으니까. 그리고 SK온의 좀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포드랑 이제 현대차 그룹의 고객사를 확보한 것까지는 좋은데 추가 수주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안 나오니까 네. 조금 관심권이 멀어졌고 또 약간 단점이 파우치형만 좀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배터리가 세 개잖아요. 원형, 각형, 파우치. 파우치형. 네. 근데 이제 SK온의 그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은 요즘에 원통형이 대세인데 파우치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약간 이거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닐까. 네. 이런 약간의 좀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좀 겹쳐가지고 주가 좀 부진했지만 그래도 파우치도 어쨌든 한 축이거든요. 파우치의 장점이 에너지 밀도가 좋고요. 그 다음에 모양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바꿀 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전기차한테는 되게 좀 좋은 부분인데 다만 이제 원통형이 대세다 보니까 또 적자이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멀어졌지만 그리고 자금 조달 이슈도 좀 있었어요. 자금 조달이 좀 잘 안 돼가지고 네. 다만 배터리는 어쨌든 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봤을 때 SK온도 결국 차례가 올 것 같아요. 언젠가. 그게 내년에 만약에 흑자전환하면 올해 하반기에는 또 SK 쪽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정리를 해드리면 작년엔 LG엔솔이었고 네. 올해 상반기는 일단 삼성 SDI. 그리고 네. 하반기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SK이노베이션도 한번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한번 좀 분리를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양극재 회사들도 엄청 올랐는데 네. 양극재 회사들 중에서 좀 집중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좀 있다면 일단은 뭐 네. 에코프로 그룹이죠. 네. 에코프로 BM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고요. 아. 근데 에코프로 그룹이 이렇게 강한 이유는 일단은 좀 한 세 가지 측면이 좀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거의 에코프로 BM이 세계 1등 회사 중에 네.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극재 규모로는 굉장히 커요. 고객사도 지금 굉장히 좀 다양한 편이고 그래서 이제 성장성 면에서 일단 높은 점수를 좀 받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이쪽 그 유럽 쪽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에코프로가 그쪽에 이제 공장도 아마 이제 그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 좀 수혜도 좀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좀 확장성이 좀 좋다는 측면에서 에코프로가 조금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BM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요즘에 제일 화두가요. 광물이거든요. 이제 배터리 만들 때 리튬, 뭐 코발트, 뭐 니켈 필요한데 네. 이게 예전에는 중국이 정제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중국을 좀 배제하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중국이 없으면 이거 조달받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는 이걸 좀 계열화를 좀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폐 배터리 사업도 해요. 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수직 계열 좀 해놨어요. 아. 그러니까 다른 양극재 회사보다 조금 이제 네. 조달이 좀
쉽다 보니까. 다른 데는 좀 덜 돼 있나요? 네. 그래서 네. 에코프로 계열의 좀 장점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요즘에 폐 배터리가 굉장히 핫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맞물린 거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네. 강했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이거는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공매도가 좀 항복한 거 아니냐. 원래요. 에코프로 BM 공매도가 엄청 많았어요. 네. 정말 장난 아니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주가가 작년 하반기에도요. 포스코 케미컬이 날아갔거든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좀 화가 많이 났죠. 네. 굉장히 답답하고. 그렇겠네요. 근데 그 원인으로 많이 꼽았던 게 이거 공매도 너무 많이 치는 거 아니냐. 근데 요새 이제 이런 분위기가 바뀌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는 위축되는 거죠. 네. 주가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 손실이 무한대로 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갚든가. 네. 근데 갚으면 손실이 장난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안 갚은데 계속 올라간다? 그럼 더 큰 손실을 봐요. 네. 그래서 아마 일부, 뭐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공매도 세력의 손절매 있지 않았냐. 근데 공매도도 이렇게 잘못 치면 올라가면요. 손해가 커지잖아요. 네. 그럼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수 버튼 누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올려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 요인들 때문에 네. 에코프로 그룹이 좀 좋았고 LNF가 상대적으로 좀 못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LNF도 요즘에 좀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그 테슬라의 양극재 직접 공급했죠. 하이니켈이라고 하는데 네. NCM 배터리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의 약자를 딴 건데 이거 비중 따라 다른데 하이니켈은 맨 앞에 있는 N자 있죠. 이 니켈 비중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통 80% 이상이면 하이니켈이라고 하는데 요 LNF는 92%까지 만든 걸로 알고 있고 네. 지금 95%도 만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하이니켈 좀 잘하는 회사로 좀 꼽히고 있는데 네. 아마 이번에 이 테슬라한테도 선택을 받은 건 이 기술 때문 아니냐. 니켈 비중이 오르면요 어쨌든 주행 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또 계기가 됐고 테슬라에 공급을 했다면 다른 업체들도 그렇죠. 당연히 더 네, 다 예, 되겠네요. 한번 또 컨택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LNF는 좀 늦긴 늦었지만 이 테슬라의 공급 이슈가 좀 호재였고 그리고 작년인가요? 이 원래 미국에 이 재생하는 그 리사이클링 업체 레드우드라고 있거든요. 그 회사랑 같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이제 미국에 진출을 해야죠. 네. 당연히 이제 IRA 법안 때문에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정부가 막아버린 거예요. 아, 그래요? 야, 너 아직은 안 돼. 왜냐, 이유가 하이니켈 이게 너무나 중요한 기술이래요. 이게 미국에 가서 지어지면 유출될까 봐. 아, 그렇군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당신 악재였죠,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호재죠. 호재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만큼 하이니켈이 중요하다. LNF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기술이 정도. 있다. 네. 네. 그래서 좀 늦었지만 LNF도 뒤늦게 좀 올라갔고 포스코 케미컬은 뭐 계속 올라갑니다. 뭐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 좋은 게 네. 똑같아요. 포스코 케미컬도 에코프로 그룹과 비슷한 게 바로 앞단에 누가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가 그렇죠. 광물 조달해 주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최근에 어쨌든 많이 올랐는데도 굉장히 주가 흐름은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많이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국 2차 전지 회사들이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저평가돼 있다. 네, 맞아요.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던데 차트도 보니까 많이 투자하는 이제 중국 2차 전지 ETF 보니까 작년 여름부터 뭐 계속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중국 쪽 투자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중국이 왜 빠지냐면요. 네.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은 지금 어디에 집중되냐면 미국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지금 침투율이 전기차 침투율이 7%밖에 안 되거든요. 중국은 거의 30% 가까이 돼요. 오, 그래요? 거의 대중화 단계로 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가엔 별로 안 좋아요. 원래 주가는 처음이 좋아요. 네네. 이 처음 성장할 때. 근데 스마트폰도 기억하시죠? 우리 전 세계가 다 쓰지만 네. 지금 다 쓰니까 야 이거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누가 봅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안 오르죠 이제. 역성장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미 임계점을 넘었어요 중국은. 근데 이제 중국 업체들은 거의 중국에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밸류를 할인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더 있는 게 중국이 올해부터요. 중국 그 전기차 원래 구매할 때 작년까지는 보조금 줬어요. 네. 올해는 안 줍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이 둔화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장의 기울기가 이게 아니라 중국은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래서 중국 회사들이요.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이제 주가 만약에 올라가는 네. 방법은요. 유럽을 뚫어야 돼요. 유럽. 그러니까 미국은 못 뚫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거의 힘들죠. 그래서 유럽을 뚫으면 중국의 그
이 ETF 있죠. 네. 이게 올라가겠죠.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좋은 거는 네. 결국엔 성장 기울기가 우리나라는 미국에 집중하니까 훨씬 높아서 그걸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과 비교하면 40%가 더 비싸요. 밸류에이션. 아, 그래요? 그만큼 엄청 오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중국과의 경쟁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못하길 바라야죠. 근데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럽을 뚫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유럽이 진검승부가 아니냐. 유럽 데이터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올해 안에. 네. 그래서 중국이냐 한국이냐 이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혹시 중국 ETF 사신 분들도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뭐 지금 팔 필요는 없고요. 유럽에서의 점유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보고 판단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중국 좀 2차전지 ETF 이런 비중이 좀 높으신 분들은 지금은 또 좀 한번 기다려 봐. 추가 매수하기엔 조금 애매. 좀 애매하고 타임. 왜냐하면 이제 유럽에서도 네. 3월 14일 날 그 핵심 광물 원자재법이 발표가 네. 되는데 그게 중국에 불리하게 나오면요 한 번 더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미국 IRA 법이 뭐냐면 비우호 국가에서는 자원 조달하지 마라. 이거잖아요. 네. 결국 중국 확보 하지 말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유럽은 아직 모르겠어요. 유럽은 좀 약간 미국과는 다르니까. 원래 유럽이 중국과 되게 친하잖아요. 옛날부터. 네. 독일 같은 경우도. 근데 미국 따라서 중국을 배제할 수 있을지 요건데 만약에 배제해버리면 네. 중국은 되게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오히려 호재는? 굉장한 호재가 되는 그렇군요, 거고. 또. 근데 이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유럽은 어떤 그쵸. 미국은 명확한데 사실 유럽은 솔직히 이게 독일이 또 지분이 크니까 그래서 독일이 중국의 얘기를 듣고 야 중국 빼면 안 돼 네. 이러면은 네. 우리나라는 좀 안 좋지만 또 중국 ETF는 좋으니까 그렇네요. 그걸 좀 명확하게 좀 보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 모두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네. 네.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어요. 중국과 네. 한국의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 요즘에 참 되게 잘 하고 있다라는 근데, 뉴스가 많은데 주가는 그렇게 또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이거 진짜 숫자 좋거든요. 뭐 미국에서도 점유율도 높고 네. 일본 기업을 이제 혼다도 제낄 정도로 잘해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약간 이제 그 시장에서는 아 좋은 건 알겠는데 내연기관차 많이 팔아서 뭐 지금 높은 밸류를 주긴 어렵고요. 거기다가 내연기관차도 네. 지금 잘 파는 건 알겠는데 결국 미국이 경기 침체로 가면 누가 차를 사겠냐. 네. 그러니까 지금 좋은 거를 인정을 안 해줘요. 결국엔 차 안 팔 거다. 이 논리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장이 먹히다 보니까 주가 좀 안 가고 좀 억울하죠. 네. 현대 기아는 이렇게 돈을 조단위로 벌어도 벌어줘도 뭐라고 하고 또 안 벌면 못 벌었다고 뭐라고 할 거고 네. 그러니까 정말 좀 짜증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보니까 대신에 그만큼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크게 빠질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안전 마진은 좀 확보돼 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좀 약간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플레 감축법이 사실은 현대차 기아한테는 좀 악몽이죠. 보조금을 못 받아요. 네, 그렇네요. 미국에 지금 아직은 전기차 전용 공장이 없다 보니까 네, 내년부터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봅니다. 보조. 근데 이거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정부가 좀 미리 좀 대처를 해가지고 네. 미국에 좀 주장을 했으면 아니 FTA 체결 국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한국은 좀 빼줘야죠. 그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근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 기아가 네. 아마 경영진도 좀 답답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현대 기아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내년에는 생산이 되고 하니까 내년에 한번 기대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걸 실망하지 마시고 주가 누르면 누를수록 나중에 이 반영 못된 것들이 좋은 쪽으로 반영이 되면요 무섭게 올라가요. 그래서 한번 올해 좀 재미없더라도 저는 현대 기아는 배당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좀 계속 모으는 네. 전략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도 좀 점검을 해주신다면 테슬라가 또 다시 네. 가격 인하했더라고요. 네,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가 좀 빠졌는데 네. 다만 테슬라는 어쨌든 세계 1등 기업이고 또 원가 경쟁력이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이번에 테슬라 마스터 플랜 발표도 했지만 제조 경쟁력이 뛰어나고요. 자기가 이제 배터리까지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점점 또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가 면에서. 그래서 테슬라의 경쟁력은 누구도 의심할 필요는 없다. 거기다가 자율주행도 먼저 가고 있고 그래서 차가 많이 팔리면 테슬라는 이제 구독료를 받을 거예요. 자동차 탄 사람들이 테슬라 차를 구매한 다음에
만약에 자율주행 이 소프트웨어나 이런 게 마음에 들면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율주행도 있는데요. 차를 업데이트를 딱 해줘요. 해주면 네. 뭔가 차에 문제가 생겼죠. 모터라든가 셰시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 생기면요. 뭐 타이어라든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차를 AS를 해줘요. 자동으로요? 자동으로.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SF 영화에서 보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기능이 있대요. 근데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타는 보통의 자동차는 피처폰이죠. 핸드폰으로 예를 들면 그냥 네. 통화하고 우리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죠. 네. 대신에 뭐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는 해주죠.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고장 났을 때 뭐 문제 있으면 어쨌든 AS 센터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테슬라 차는 스마트폰이에요. 그 안에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네. 자동으로. 그리고 네. 자율주행 기능도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시거든요. 근데 그걸 이미 간 거예요, 테슬라는. 그래서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꼭 굉장히 기업은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리튬 사업도 하겠다. 이렇게 또 밝혔더라고요. 아, 그래요? 또. 예, 그래서 광물까지도 조달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계획이 거의 완벽하게 좀 갖춰진 기업이니까 다만 이제 요새 주가가 바닥에서 두 배 올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이제 소강상태. 조금 쉬어. 모멘텀이 좀 이미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새로운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쉬어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